노래는 흑음 yeah. 올라가다 지금 yeah.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흑음 红遍全球的南韩天团 BTS 成员苏嘎才华洋溢，常以歌词讽刺现实社会，但正在服兵役的他竟然酒驾登上新闻版面。 그제 밤 수가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습니다.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던 경찰은 술 냄새가 나자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는데요. 警方将人带回分局，酒测值高达 0.08， 已经达到吊销驾照的程度。在调查处理后，便让 슈가 返家。问题是经纪公司和他本人事后发出道歉文，却称自己骑的是电动滑板车。 전날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事后监视器画面被翻出，才发现他骑的是有坐垫的电动机车。由于电动机车属于机动自行车，酒驾的话除了吊销驾照，还可能受到刑事处分。而电动滑板车只有10万韩币，约2360元台币罚款，因此被质疑是否刻意轻描淡写。经纪公司赶紧二次道歉，承认疏失，但事情还没完。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虽然兵务厅是按照规定办理，但外界依旧批评其他人休假只要做错事就会被处罚，偏偏舒嘎就没事，根本差别待遇。防弹少年团身为国际巨星，只能更加谨言慎行。三立新闻是张报道。